말이 아니에요. 약자가 오를 때 약자 편이어야지. 약자가 틀린데 약자 편 들면 안 되지. 그렇죠? 강자가 오르면 1등, 약자도 오르면 2등, 강자가 틀리면 3등, 약자가 틀리면 4등. 그렇지? 시작. 그러니까 무조건 약자 편이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 약자가 오를 때 약자 편이어야 돼. 그러면 강자는 무조건 잘못된 거 아니잖아. 강자가 오르면 훌륭한 거. 할렐루야. 두 번 따져보고 얘기해. 그걸 내박자라고 그러는 거야. 내박자. 네, 내박자. 네. 그래서, 네. 나는 적어도 여러분이 교회를 나올 때에, 아우, 가자. 아우, 참 목사님 오신데, 가자. 이렇게 와야 에덴이다, 이거지. 근데 언제부턴가 이 예배가, 가자. 죽으나 사나 가자. 이건 아니지 않아. 이건 아니지 않아. 이것이 예배뿐만이 아니고 국회가 개원이 돼서 국회의원 299명이 국회에 가실 때 가자. 감사합니다. 가자. 의장 이렇게 합시다.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 돼. 가자. 그건 우리나라 국회가 에덴이 아니야. 항상 당회를 열어도 어디 당회? 에덴 당회. 에덴 당회가 뭐예요? 행복한 당회. 예? 예. 국회를 열어도 무슨 국회? 에덴 국회. 예. 행복한 국회. 그래서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죠? 당이 달라, 의견은 다를지라도 딱 끝나면 또 아이 김 의원 반가워, 보고 싶었어. 이런 관계가 돼서 이게 돼야지. 봐요. 당신이나 나나 서로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한 나라를 위해서 살면서 괜히 감정 상할 거 없어. 당신이나 나나 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맞아요, 틀려요? 네? 목사님하고 나하고 감정을 상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목사님 식으로 복음을 위하고 내 식으로 복음을 위하면 그것이 되는 것이지 회원들끼리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은 괴롭혀서 부흥을 하고 나는 즐겁게 해서 부흥을 하든지. 에? 그거는 스타일이지. 나는 웃기면 웃기는 대로. 다만 내가 깨달은 건 뭐냐. 에덴은 뭐 한 곳이다. 그럼. 그러니까 남편이 일과가 끝나고 집에 들어가야 할 때 이렇게 가자. 아, 집에. 이러고 집에 오게끔 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남편이 들어오는 집에 발걸음을 보면 가자. 죽으나 사나 가자. 이거 아니에요. 항상 어디를 향하든 뭘 하든 뭐하게 행복하게 그곳이 어디다? 에덴이다. 아멘. 그 에덴은 행복한 곳은 가만히 보니까 갖출 게 몇 가지 있더라고. 갖출 게. 자, 창세기 2장 8절 보세요.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사를 그 지으신 사람을 어디 두시고 거기가 어디요? 아 그러니까 사람은 무조건 어디에서 살아야 돼? 에덴에서.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뭐하고? 보기에 아름답고 아름답다. 미지요. 미 아름다울 미. 이? 아름답고 그 다음에 먹기에 좋다. 구 선이죠. 선. 에? 선. 그 다음에 거기는 생명나무가 있더라. 생명나무. 그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거기는 진리가 있었다. 오메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다 이거요? 진실과 선함과 아름다움이. 에덴이 되려면은 진실이 있어야 되고 선함이 있어야 되고 아름다움이 있어야 진실로 진 섬함과 선 이인자하심이 이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그런데 그 진실이 거짓이 되고 선함이 악함이 되고 아름다움이 추함이 되면 에덴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가정이든 국회든 나라든. 아멘. 자, 여기까지는 내가 한 얘기야.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너무 놀란 걸 세 가지를 더 찾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 시작. 강이 어디에서 발원하여? 강이 뭐가? 강. 에덴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강이 뭐요? 물. 왜? 이 물이 생명이거든. 이야, 발원하여 동산을 거기서 달라 내 근원이 되었다. 아, 강이. 자, 그래서 보세요. 옛날 사람들도 얼마나 지혜로운지, 독일은 무슨 강? 나인강. 애굽은 나일강. 한국은 한강. 중국은 황하강. 미국은 미시시피강. 부여 백제는 백마강. 신라는 낙동강. 평양은 대동강. 항상 도읍을 정할 때는 뭐를 끼고? 그거 어디서 배운 거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항상 강을 끼고 문명의 발상이 됐다. 왜? 강은 물은 뭐니까? 근데 항상 그 물은 그냥 육신의 생명이지만 예수님 그랬죠. 이 물을 먹는 자,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뱃속에서 생수가 가져. 그래서 성령의 생수의 강.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오기에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공자님 속에 생수의 강이 없어. 마우메트 속에 생수의 강이 없어. 생수의 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아멘. 그런데 아,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다? 강이 있었다. 강이. 근데 더 놀라운 거. 그다음에 11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아, 그러니까 첫 번째 강이 뭔 강이요? 비손강이요. 비손. 비손이라. 뭐가 있는? 우메!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다? 금땡이가 있었다. 오늘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적어도 금반지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한 목사님이 거의 없어. 이렇게 안 해. 금반지 있으면 전부 헌금이라 허나 할 줄 알았지. 물론 금반지를 헌금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야. 그렇지만 금반지를 갖고 있는 것도 괜찮은 일이야. 왜? 그 금반지가 어디에도 있었으니까. 에덴에도.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야. 내가 너무 놀란 게 에스겔 28장 13절로 가보세요. 놀래 자빠질 사건이 나옵니다. 내가 옛적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동산. 아! 하나님의 동산 어디? 여기 에덴에 있어서 그 다음에 하면서 봐. 아까 창세기에는 뭐만 나왔는데? 금만 나왔는데 이번에는 뭐가 나왔어? 각종 보석. 오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금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었다? 각종 보석이 있었다. 아,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것도 무슨 보석? 각종 보석이 있어야 돼. 에덴 동산은 행복한 동산인데 그 행복한 동산에는 뭐가 있었다? 각종 보석이 있었다. 그 다음에 예? 홍보석. 예, 그러니까, 반지가, 붉은 반지도 하나 있어야 돼. 예? 그, 이 알이 붉은 걸 뭐라 그러지, 요즘에? 우리나라 보석으로는? 예? 루비? 예, 루비. 예, 루비. 그 다음에, 황보석. 노란 보석. 노란 보석은 뭐지? 예? 예? 호박. 호박? 아, 그런 게 있어, 보석이? 예, 호박. 그 다음에? 예? 금강석. 예, 금강석. 그 다음에? 황옥. 황옥은 또 뭐예요? 옥은 옥인데, 황옥, 노란 옥. 황옥. 그 다음에? 홍만호. 그 다음에?
푸른 보석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알이 파라는 걸 뭐라고 그러지? 샤파이어. 샤파이어. 그 다음에 남보석. 그 다음에 홍옥. 그 다음에 황금으로 오메. 에덴동산은 열두 보석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한 가지씩 그렇게 갖추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설교한 목사님이 대한민국에는 없어. 내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나는 옛날에는 모르고 세상 노래 속에 들었는데 내가 요새 진짜 그런 노래를 부르면 안 된다고 이 에덴 동산에 반대하는 노래가 하나 나왔는데 이런 노래. 못 살아도 나는 좋아. 못 사는데 무엇이 좋아? 외로워도 나는 좋아. 외로운 거 하나님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들어 외롭지 않게 살게 해줬는데 무엇이 외로운데 뭐가 좋아? 여러분은 절대 외롭게 살지 마라. 할렐루야. 네. 네. 혼자 돼서 외로우면 빨리 재혼하세요. 그리고요 죽을 때 절대 혼자 살아. 그리고 죽지 마세요. 그냥 죽을 때 어차피 뭐 내가 그렇다고 한다고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전세 사는 것도 멋있게 가. 여보 나 가면 혼자 살지만 힘들어.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 이러고 가 멋있게. 그거를 나 죽더라도 재혼하지 마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아유 못 써요. 주세요 자유를. 여보 당신은 인생 남은 인생 힘들게 살지 마. 그저 에덴을 찾아서 행복을 유지하고 살아. 빨리 이래야 될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성경적인 외로운 거 좋은 거 아니고. 에? 지금 왜 내가 이 말을 하냐. 지금 대한민국의 외로운 처녀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시집들을 안 가, 시집들을. 심각해요, 이거 지금. 심각해요. 노처녀가 너무 많아. 그걸 뭘 또 이제 자기들이 거북하니까 골드미스? 골드나 실버나 뭐 브론즈나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야. 뭐 백날 갖다 붙여놔봐야. 어? 25 넘기지 말고 여자는 시집 가세요. 내 말 들어. 나는 내가 뭐 인생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나는 내가 사로받고 많이 보잖아. 왜냐? 남자들은요 자기 나이는 생각 안 합니다. 자기 나이 생각 안 해요. 여자 나이만 생각하거든요. 네? 그걸 빨리 알아야 돼. 그걸 빨리 알아야 돼. 그러니까 값이 있을 때 빨리빨리 가. 결혼해서도 다 올 수 있잖아. 결혼해서 뭘 못해. 지금 이 좋은 세상에 결혼해서 공부하려면 공부하고 결혼해서 사업을 하면 사업하고 결혼 직장 다니면 직장 다니고 다 보장되는데 굳이 결혼까지 미뤄가면서 그렇게 늦게 하니 결혼 늦어지니 애 늦어지고 애 늦어지니 안정 늦어지고 이게 왜 그런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냐 말이오. 무조건 결혼부터 해놓고 해. 할렐루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결혼 빨리 하면 후회할 일도 있어. 그지만 좋은 것도 많어. 결혼 늦게 하면 좋은 것도 있어. 그지만 후회할 일은 더 많아요. 무조건 여자는 몇 살 먹으면 가라? 25 넘기지 말고 남자는 27 넘기는 거 아니오. 그냥 가. 예. 그리고 완전은 못 얻으래도 원래 남자는요 데려다 키우는 거예요. 데려다가. 생각을 해봐라. 다 큰 남자가 너한테 오겠냐? 응? 아니 다 큰 남자가 너한테 오겠냐고. 내가 짐승을 봐도 뭐 비유를 그렇게 해서 좀 죄송한데 우리 엄마가 돼지를 암돼지를 샀는데 조그마한 것이 이제 새끼 벗어서 중돼지 있는데 그걸 교미를 시키더라고. 그래서 내가 엄마 저 어린 걸 저 새끼 뵈면 어떡해야. 그랬더니 네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뵈놓으니까 새끼하고 엄마하고 같이 그들만 그래요. 그래갖고 애 뵐 때는 중돼지 있는데 날 때 되니까 이미 어미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뱃속에서 애기 키우면서 본인도 커서 엄마가 되더라니까. 아, 네, 그거 보고. 근데 다 엄마 돼가지고 나면 늦잖아, 벌써. 그 사이에 한 배를 더 빼는데. 뭔 말인지를 알아듣나 모르겠네.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이야 다 잘 자르니까 문제지. 옛날 어려울 때 돼지가 한 배에 12마리를 빨리 놔주는 거하고 늦게 놔주는 거고 얼마나 가세에 이 영향력을 미칩니까? 오.
알아들어? 아니 빨리 돼지 새끼를 12마리를 한 배를 전화주면은 그 새끼가 12마리를 팔을 때쯤 되면 이 집은 벌써 기반이 살림 기반이 딱 닦이는데 그때서 임신시켜놓으면 벌써 한 배가 차이가 나잖아. 마찬가지요. 지금 심각한 것이 애를 늦게나 결혼을 늦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결혼 빨리 해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빨리 모든 면에서 오래 살아봐서 좋고 응? 빨리 애기 켜놔서 좋고 두루두루. 예. 근데 한 가지는 이제 좀 고생은 써빠지기 허재. 예. 근데 이제 그런 고생은 이제 젊어서도 사서 해라. 젊어서도 사서 해라. 아멘? 예.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 옷도 안 입고 그냥 풀 오고 나무 오고 뭐 이런 곳만 보고 사는 줄 알았어. 아, 그랬더니 놀라운 게 거기는 뭐가 다 있어. 알고 보니까 열두 진주 보석이 다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에덴이 되려면 솔직하게 꼭 필요한 보석은 갖추고 사는 것도 에덴의 회복의 하나 이론이라. 이렇게 말하면 내 말이 좀 이상하지만 맞는 말이야. 성경적으로. 지금 성경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잘 들으세요. 여자가 딱 옷을 입고 거기에 맞는 이어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행복감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옷이 까물 때는 흑진주를 붙여주면 훨씬 나은 것을 희꼬무리한 백진주 어? 그것도 짜가 그놈을 계속 끼고 살을 때 물론 참고 살면 살지만 잘 들으세요. 이게 고급 기능이요. 이게 또 가짜 끼면 물러요. 여기가 이 귀족기는 이 진품을 껴야 이게 귀가 괜찮지 가짜 끼면 여기가 염증 생긴다니까. 에? 그러면 보세요. 거기에 맞는 이게 딱 있을 때 훨씬 더 행복하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빨가벗겨서 덩그러니 놓은 게 아니더라. 근데 더 놀라운 겁니다. 더 놀라운 거. 그렇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다니면서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뭐와? 소고와 뭐가? 나 놀래 자빠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다? 악기가 있어. 상상이나 했어요? 에덴 동산에 악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상상이나 했어요? 그냥 아담과 하와가 빨가벗고 옷도 없이 그냥 과일이나 따먹고 심심하고 사는 줄 알았지. 거기에 열두 진주 보석이 있고 거기에 응? 악기가 있어서 음악이 있고. 하... 에덴은 행복은 음악이 있어야 돼.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교인들 집을 이렇게 가보고 어떤 집을 이렇게 가보면요. 텔레비전이 막 벽 사이즈하고 똑같은 거 큰 거 붙여놓은 집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나는 가면 또 어떤 집은 막 책을 그냥 막 싹 벽을 다 한 칸을 책으로 갖다가 쌓아놓은 집이 있는데 보니까 전부 뭐요? 어? 막 전집이요. 근데 전집은 안 읽습니다. 그건 장식용이지. 책은 단행본을 사야 읽는 거예요. 단행본. 그러니까 단행본이고 그중에 내가 꼭 보는 게 있어요. 음향 시스템이 좋은 집이 수준 있는 집. 왜냐? 인간의 최고의 수준은 음악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음악을 했다 그 말은 돈덩어리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바이올린을 해도 돈이고 첼로를 해도 돈이고 성악을 해도 돈이고 피아노를 해도 돈이고 뭐든지 음악은 아무 걸 해도 돈이야. 왜? 그게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아직도 선진국이 조금 모질하냐? 축구하면은 2, 3만 명씩 모여. 응? 야구하면은 3만 명씩 모여. 근데 음악회 하면은 안 와. 그게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게 좀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도 꼭 가십시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잘 보세요. 음악처럼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행복에 젖으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뭐예요? 노래가 나와요. 알든 모르든 그냥 노래가 나와요. 휘파람이 나와요. 노래가 나와요. 하, 그걸 하나님은 아시고 에덴 동산에도 뭐가 있었다? 악기가 있어. 그렇다면 오늘 적어도 여러분이 나이 들어가면서 한 가지 취미 생활로 세상 싼 게 필이요.
피리를 하나 사서 불든, 아니면 좀 여유가 있다면 색스폰을 하나 사서 불든, 그냥 그것을 무슨 내가 그걸 배워가지고 무슨 뭐 음악가가 되는 건 뭐 그건 아예 어려서부터 할 일이고, 제가 대안의 어떤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너무 놀랐어요. 거기도 시골이었어요. 찬송 인도를 하는데 막 앞에 한 열몇 명이 막 색스폰을 막 굵은 거 얇은 거 막 크게 막 전부 푹푹푹푹푹푹푹 아, 그걸 막 열몇 개가 불어대니까 아, 환상적이더라. 근데 어떻게 된 거 봤더니 한 사람이 이걸 자르는 분이 있어. 이 사람이 클럽을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색스폰을 사면 자기들끼리 배워가지고 금방 배워가지고 열몇 명이 앞에서 막 찬송 인도 막 이거는 이제 저쪽 동네에서 하는 거고 하, 그때 그 감동이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지금도 되게 여운이 남아있어요. 아, 이 음악이라는 건 대단하구나. 그 보세요. 목사님들이요, 아무리 말을 잘해서 눈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말로 눈물 흘리기는, 그러나 찬송하면서 울기는 쉽습니다. 왜? 음악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참 제가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설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이 설교를 잘하면 노래를 못하고 노래를 잘하면 되게 설교를 못하는데, 저는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노래면 노래 이게 설교를 세계적으로 다루는 분이 부산의 김문은 목사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그분이 계속 노력을 해도 나를 못 따라오는 게 하나 있는데 노래요. 노래. 그분은 모든 노래가 다 한 가지로 불러도만 부르는 거죠. 음악은 중요해요.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방에 항상 뭐가 끊어지지 않도록, 음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음악이 흘러나오고 찬송이 흘러나오고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오. 사울 왕 속에 역사하던 귀신을 다윗이 물리칠 때 뭘로? 찬양으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집안에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나올 때 거기에 바로 행복이 있고 에덴이 회복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국회의사당 안에도 뭐가 흘러나와야 돼? 음악. 찬송가가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요. 국회의사당에 찬송가가 흘러나오면요, 대한민국 국회는 세계적이 됩니다. 왜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이게 이제 찬송을 하고 회무에 딱 들어왔는데 으쌰! 이럴 일은 없다 이거지. 아, 그죠? 찬송이 없어지는지 의장이 없어지는지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지. 생각해 봐요. 금방 우리 다 같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송 온 다음에 회무 딱 들어왔는데 의견 안 만나고 해서 의장, 우리 당은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으니 표결에 붙이기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으쌰! 앞뒤가 너무 맞잖아. 이거는요, 제가 미국에 부흥회를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요, 그 미국 우리 침례교 총회를 하는데, 낮에는 회무하고 밤에는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총회를. 낮에는 회의를 해. 저녁에는 목사님들 할 게 없으니 회의를 안 하고 부흥회를 해. 밤에 흠뻑 은혜 받고 울고 그리고 났더니요, 낮에 생각해보세요. 어젯밤에 울고 기도원 목사님이 으쌰! 못 오는 거예요. 분명히 싸움 붙을 환경적 안건이 몇 가지 있었는데 밤에 눈물 흘리고 한 그 기도 때문에 회의가 무난하게 은혜롭게 넘어가더라고요. 감리교 총회 저녁에는 부흥회를 해요. 부흥일. 그래서 다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네.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녹아요. 시험이 들면 문제가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 받는 아주 좋은 소스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다? 찬양이다. 자,
정리해 봅시다. 에덴 동산에는 첫째 뭐가 있었다? 행복이 있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다? 신선미가 있었다. 신선미가. 복이 아름다움이. 그래서 복이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도 좀 신경을 쓰세요. 아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야 가지고. 그리고 머리 산발하고 까치집 두 채씩 쥐고 말이요. 씩 웃었는데 고춧가루가 세 개가 붙었고. 그리고 신랑한테 여보 이리 와 뽀뽀하게. 그 뭐라 그래? 고춧가루나 띄고 해라. 아무리 부부지만. 내가 얼마 전에도 어떤 여자분이요 안수해달라고 막 나왔어.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안수 좀 해서 왜요? 신랑이 바람을 피워요. 그러나 참. 그러면 그 남편이 와야지 왜 여자가 와? 아니 바람 피운 남자가 와서 안수를 받아야 그놈 속에 역사는 이 음란 귀신이 떠나가야 이게 해결이 되지. 아무 잘못도 없는 여자가 와서 안수. 참 세상이 그래. 기도 받아야 될 사람은 안 오고 안 받아도 될 사람은 자꾸 받으러 오고. 지금 부흥이 여러분 안 오셔도 돼요. 지금 안 오시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와야 돼요. 지금 그 사람이 와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오지도 않아요. 근데 받은 사람만 자꾸 받아. 이 세상이 어떻게 공평인 것인지 그냥 불공평인 건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여자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주고 가만히 돌아가는 여자의 모습을 보니까 바람핀 남자가 진짜 나쁜 놈이기에는 그 여자를 보니까 조금 이해는 되더라고요. 여러분 결혼했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에덴 동산도 지키고 살아야 되듯 남편도 지키고 살아야 돼. 에덴 동산도 관리하고 살아야 되듯 부부도 관리하고 살아야 돼. 어떻게 여자가 힘들다고 화장도 안 지우고 그냥 자냐? 응? 그 클렌징 크림으로 다 닦아내고 꼭 영양 크림을 바르고 절대 이 맹물에 손 넣지 말고 고무장갑이라도 끼고 항상 그렇게 하고 신랑 없을 때는 저녁에 니베아 크림이라도 바르고 긴장갑 껴서 언제 남편이 손을 만지든지 촉촉한 그런 아니요 보기에 아름다워야 된 동네는 근데요 그냥 내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근데 내가 느낀 건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큰 교회 목사님 치고 못생긴 교회 있나 보세요. 그분이 여러 가지 조건도 똑똑하고 능력 있고도 중요하지만 보기에도 아름답더라고요. 해대는 보기에도 아름다워야 돼. 여러분 보기에도 아름다워야 돼. 할렐루야. 보기에도. 그래서 관리 좀 하세요. 그냥 살지 말고 복이 온 사람처럼. 더군다나 여자분들은요 막 살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남자 만들 때는 첫 번째라 그런지 그냥 대충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여자면 두 번째라 그런지 엄청 신경을 썼더라고 내가 보니까. 올록볼록 올록볼록 이렇게. 여러분 솔직히 남자가 여자 가슴 나오듯이 나오려면 엮기 10년에도 그만큼만 나옵니다. 여자는 놔둬도 지가 알아서 딱딱 나오더만 그래요 이렇게. 그렇게 신경을 써서 잘 만들어주면 관리만 좀 잘하면 되는 걸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배 높이하고 가슴 높이하고 똑같은지. 안 돼!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멘? 아니요. 왜? 나는 괜찮아요. 보기에 아름답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게 건강에도.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에? 그냥 얼굴도 아름다워야지. 얼굴도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오. 건강미라는 것도 있잖아. 지성미도 있고. 응? 이게 미를 갖추라 이거요. 어떤 여자는 아름다워 계속 3시간 동안 화장만 하고 있대요. 그냥. 어떻게 얼굴은 이쁘더라고. 근데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마다 꼭 헛소리만 하고 있어. 무식이 그냥 툭툭 터져나와. 말 속에. 그 안 되지. 어떤 분은 참 외모는 수수한데 그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지성미를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참 얼굴도 이쁘고 말도 훌륭한데 금방 저 바람 불면 쓰러져 자빠져 죽게 생겼어. 건강미가 없어. 균형! 아름다움도 균형. 어? 그래서 제발 햇볕을 보면 하루에 30분은 나가 뛰세요. 좀 제발 부탁이니까. 어? 그것도 내 박자.
하얀하고 건강하면 1등. 시커멓더라도 건강하면 2등. 하얀하고 약하면 3등. 시커먼 것이 약하면 4등. 자, 시작. 얼굴도 시커먼 것이 약해 터지면 그거 어디다 써먹는 거야? 4등. 그러니까 하얀하고 약한 3등보다 까맣더라도 건강한 2등이 낫다 이거죠. 그래서 그 흑인 그 페니스 그 여왕 누구요? 그 쌍둥이 자매. 그러면 여러분은 아는 게 뭐요? 정말 도움이 안 돼. 아, 어느 정도 좀 뭐 받쳐줘야지 이게 설교도 뭐 누가 뭐 1등을 했는지 우리가 뭔 상관이겠어요. 우리나라 선것도 아닌데. 에? 그 자매 있잖아. 어? 그 새카맣잖아. 둘 다 다. 근데 그 몸 보세요. 건강미가 세상에. 아이고. 그게 남자 다리인지 여자 다리인지 막 알통이 뿔룩뿔룩 나오고. 아우 세상에. 그 건강미예요. 오늘 여러분 꼭 건강미도 있어야 돼. 아멘. 그냥 얼굴만 이쁘면 되는 게 아니고 얼굴은 이쁜데 맨날 기침하고 그러면 액자에 넣어놓고 봐야지 그거 어떻게 데리고 살리. 여자가 아름다움 속에 살림도 잘하고 여자 역할도 해줘야지. 응? 그냥 맨날 기침만 콜록콜록 오고 신랑이 모처럼 잠자고 손 한번 잡으면 아이고 여보 힘들어요. 걔 뭘 잘하는 거야? 걔. 내가 건강해서 남편으로 하여금 그런 부족함이 없게끔 해주는 것도 여자가 할 일이지. 반대로 여자는 막 건강해가지고 막 여보 이리 와요 오늘 차게요. 나 죽일라 그러냐? 그 뭐해 남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비실비실해가지고 조기 축구라도 해서 다리를 튼튼하게 해가지고 여자가 원하면 적어도 기본적인 건 해주고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선함이 선함. 선해야 돼, 사람. 악, 안 돼. 악은 안 돼. 악은 뭐래도, 모양이래도, 선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이 거짓이 들어오면 에덴의 행복은 깨집니다. 진실이야. 진실이 힘이에요. 응.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진섬이. 세 번째는 에덴 문단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 물. 물. 생명 되시는. 근데 물 먹으면 몸은 살죠. 내 영혼은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받아야 사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자니 그 뱃속에서 생수와 같이 솟아나리라.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라. 아멘. 난 오늘 여러분 속에 막 생수의 강이 막 넘쳐 흐르시기를 바래요. 막 생수의 강이 그냥 한강만 흘러가는 게 아니고 낙동강만 대동강만 망경강만 뭐 그런 거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뭔 강이 그 생수의 강이. 여러분 죄송해요. 저를 보면 좀 그런 거 못 느끼겠습니까? 뭐 때문에 야 너야 뭐 잘 나가니까 그러지. 그 김밥 몇 구리 톤이 나 안 나갈 때도 그랬어. 내가 지금 요즘만 그래. 옛날에 나를 TV에서 안 봤어요. 나 옛날에 난 더했어요. 막 이게 막 더했어. 나는 진짜 돈 없어가지고요. 버스도 못 타고 다닐 때 에? 버스 탈 돈이 없어가지고 버스 표 살 돈이 없어서 막 뛰어다녔거든요. 버스하고 뛰어보니까 별거 아니더만 버스. 왜? 이건 가다가 서잖아. 나는 계속 뛰고. 그러니까 결국엔 같이 가더만 그래요. 에? 이건 가다가 서고 뛰는 거야. 그러면 나가 이거 따라 먹어. 또 그러면 이제 서 있어. 그러면 또 가서 따라. 또 그냥 쳤다 이겼다 막 계속 그렇게 뛰어다녔던 그 다리가 지금도 얼마나 튼튼한지. 지금도 제가 현역 조기 축구 선수인 거 아세요? 우리 나이에 조기 축구하는 사람 별로 없어. 작년에도 전국 교회 대항 축구 시합에서 내가 본선에서 골인을 세 개는 가지고 MVP 먹은 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결국. 주의 일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능력 사역도 건강이 뒷받침. 아이고 지금도 내 책상에 편지가 올라와 있어요. 내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너무너무 은혜 받고 좋고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담임 목사님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렇게 기뻐 웃는 모습을 보고 또 은혜 받고 자기 딸이 비염이 걸려가지고 맨날 코풀었는데 목사님 안수받고 싹 나서 코풀지 않는 게 너무 감사해. 너무 그렇게 고마운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편지를 막 장장 몇 장을 써가지고 보내왔어. 얼마나 감사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도할 때 그런 병을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한 거요? 아니지. 주께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가는 입장을 바꿔가지고 내가 여러분 오늘도 아프신 분 안수면 하나님 역사에 땄습니다. 이게 내 건강이 뒷받침되니까 그렇지. 내가 말이 약해가지고 예배 마치고 아프신 분들은 안수 받으면 다 낫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고칠라 말고 목사님이나 기침이나 안 낫게.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본인이 약한 분은 신유 사역을 잘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왜? 그게 말이 안 맞으니까. 본인이 신유의 능력이 있으면 남 고치기 전에 나부터 고쳐야 된다. 그럴 거 아니냐, 이게. 사실은. 근데요, 바울은 자기 몸이 약해도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내 문제는 해결 못해도 남 문제는 해결한다. 아니, 의사가 아프면 난 못 고치나? 에? 의사가 아프면 난 못 고치냐고. 난 아픈 건 아픈 거고, 고치는 건 고치는 거지. 마찬가지지, 목사도. 어떻게 목사가 다 온전해서만 하냐고. 여러분, 솔직히, 살면서 설교해야 되지만, 사는 것만 설교자면 설교 못할 얘기도 많잖아. 목사도 살아보자고 못 살으니까 그렇게도 말을 하는 것이지 다 살아 설교면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십시오. 솔직히 끝없이 사랑하는 목사님 부부가 몇이나 되겠어. 목사도 붙어. 벌써 웃는 것이 들킨 것처럼 웃잖아. 내가 다 살고 설교해야 돼. 그 말이 맞아. 그지만 다 살아서 설교하려면 못할 설교가 많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못하지만 해보자고 나 자신에게 설교하는 거야. 내가 온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나도 부족하지니까 온전한을 향해서 나아가자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요. 내 자신에게 설교하는 거야. 진실해. 그 다음에 강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필요한 악세사리의 보석은 필요하다는 걸 내가 이거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는 막 보물은 하늘에 쌓아야 됩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럼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하늘에 쌓아놓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 줬냐 그 말이야. 하나님이 그 보물이 내게 우상이 되어질 때 문제지 그것이 내게 에덴이 되어진다면 그거는 귀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에덴 동산은 열두 보석이 구비가 되어져 있었던 곳이었다. 아, 내가 지어낸 게 아니잖아. 지금 에스겔서 28장 13절에 읽어드린 거예요.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거기는 음악, 악기가 있었다. 적어도 여러분 취미로요. 취미로 무슨 악기든지 식구대로 하나씩은 배우세요. 취미생활로. 음악이 있는 가정은 그것 때문에 연습하면서 화합이 됩니다. 예. 그 음악 안 으면 뭐합니까? 애들 다 컴퓨터 게임합니다. 남편은 뭐합니까? 처음 누워가지고 연속곡이나 봤었고 스포츠나 봤어. 여자들은 연속곡 보자고. 신랑은 스포츠 보고. 그러면 넌 방에 들어가서 보라고. 테레비가 한 대인데 방에 들어가면 있냐고. 홧김에 하나 더 사가지고 지금 할부로 끊는다고 11지도 보던데 지금. 그 할부금 내느라고. 그러면 안 돼. 같이 모여서 하나는 피리 불고 하나는 또 뭐 뭐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음악을 같이 하면은 좀 그것이 그다가 나중에 성탄절 때 가족 발표일에도 돌아가면서 하면 얼마나 그곳에 행복이 있을까. 할렐루야. 이것이 에덴이다. 나는 오늘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역은 단양에 살지만 그래도 이곳에다 에덴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